아, 윤동욱 선수의 피지컬이 지금 상대적으로는 월등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LG에서 나옵니다.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만 볼 궤적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앞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굉장히 김신우 뒤쪽 권민수 경기 초반 활발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던져봅니다. 깔끔해요. 네. 자, 결국에는 터질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시도했던 간에 몸싸움이 조금씩 더 격렬해지고 있고요. 네. 자, 앞에 백지웅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됐는데 네. 자, 이 장면이죠. 네. 어우, 지금은 무슨 싸움하러 가는 것 같아요. 자, 농구 경쟁이죠. 네. 지금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이 골든 스테이트 경기를 봐도 커리가 이제 던지고 나서 나오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특이한 전술을 들고 나온 KT인데요. 네. 자, 이번에 권민수. 어허! 깔끔한 득점. 권민수. 자, 하지만 KT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스크린을 잘 걸어줬어요. 네. 권민수 선수가 빠르게 이동한 뒤에 곧바로 밸런스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과정만 10초 이상 소요됩니다. 네, 지금 권민수 선수가 네. 너희 둘은 저기 앞쪽으로 가. 권민수 패스 연결 끊겼어요. 이번에는 LG의 속공 찬스 뚫어냈어요. 골 밑에서 백지용 쉽게 올려놓습니다. 자, 오히려 후반전에 LG는 조금 더 편한 경 지금 권민수 선수도 상당히 조금 지쳐 보이거든요. 김도윤 힘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앤드원. 자, 추가 자유투 기회를 얻은 김도윤 선수인데 네. 자, 오늘 제가 선수들이 추가 자유투를 얻었을 때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 백지웅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백지웅의 패스 연결, 네, 김도윤의 마무리까지. 네. 빨리 가져오고 있는데 네, 이지석 미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빠르게 가야죠. 권민수 직접 해결하겠죠. 권민수 점퍼. 권민수 꽂혔어요. 네. 자, 속도를 살리다가 빠르게 멈춰선 이후에 이번에 23번인가요? 네, 23번이죠. 네, 서원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권민수가 네. 수비를 제쳐놓고 미들 점퍼 성공시키는 모습.